안녕하세요, 국리지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 최대 압출량 속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필라멘트가 이 필라멘트거든요. PLA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흰색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해줬습니다.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가 한 20에서 22 정도. 얼마 전에 스팅 3D라고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제게 고속용 필라멘트라고 그래서 하이스피드 PLA를 따로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 고속용 필라멘트로 하면 좀 더 속도를 빠르게 출력할 수 있는지, 이 필라멘트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데, 오늘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이 필라멘트, 스팅 3D의 하이스피드용 필라멘트, 한 가지 더 하면 PLA 매트라고 돼서 밴브랩 프린터를 구입해서 도착했을 때 그 박스 안에 들어있던 필라멘트입니다. 아직 개봉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필라멘트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는 총 3단계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맥스 볼륨메트릭 스피드 테스트 시 적립한 방법으로 100mm를 여러 가지 속도로 압출했을 때 나온 출력 결과물의 질량을 측정하여 출력 속도에 따른 압출량 변화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큰 범위의 연속된 출력 시 특성을 보기 위한 테스트로 진행했고요. 세 번째로는 밴브랩 3D 프린터에서 제공한 3D 벤치 출력물의 루디크로스 속도 출력의 결과 비교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만 보니 스팅 3D의 하이스피드 PLA 보빈에 적혀있는 권장 출력 온도가 230에서 240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플로우가 좋아져서 최대 압출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교 테스트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비교를 해보자 라는 생각에 제가 정한 측정 온도는 220도와 230도였습니다. 각 필라멘트별로 두 개 온도 내에서의 압출 G코드를 돌렸고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필라멘트별 그리고 온도별 그래프가 나옵니다. 총 6개의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니까 각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도 결과입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던 PLA 플러스 제품의 압출량 그래프인데요. 20 정도까지는 무난히 압출을 해주다가 20이 넘어서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압출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팅 3D의 하이스피드 PLA. 이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제가 사용하고 있던 것보다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더 높은 압출량 속도, 즉 볼륨메트릭 스피드에서도 압출량을 안정적으로 뽑아준다는 뜻인데요. 대략적으로 하면 저울의 측정 오차를 감안하고도 한 22.5에서 25 정도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급격하게 압출량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밴부 PLA는 어떨까요? 네, 밴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밴부 PLA도 스팅 제품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없는 결과를 보이는데요. 높은 압출량 쪽에서는 스팅에 비해서 압출량 측면에서만 보자면 조금 더 나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20도의 결과만 봤을 때는 확실히 하이스피드 제품이 기존 제품에 비해서는 압출량에서 좀 더 나은 특성을 보였는데, 밴브랩의 기본 필라멘트도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걸 보고 살짝 김이 새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230도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도는 스팅 필라멘트에 적혀있는 온도 구간 조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성이 좋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는데요. 기존 PLA 플러스 스팅 제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상하죠? 분명히 온도를 올렸을 때 조금 더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기도 했는데요. 네, 테스트는 정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기존 PLA 플러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이긴 했지만 기대만치는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밴부 PLA인데요. 네, 이 밴부 PLA가 진짜 압권이었습니다. 네, 230도 온도 조건으로 높이니까 확실히 상당히 높은 압출 속도에서도 압출량을 유지시켜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한번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요. 대략적인 경향성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 기존 PLA 같은 경우는 22 정도, 밴브랩 PMP 프린터에서 걸었을 때 22 정도의 맥스 볼륨메트릭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스팅 3D의 하이스피드 PLA 제품 같은 경우는 대략 25 근처의 압출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뱀부는 대략적으로 27 정도로 봤고요. 그래서 이 결과만 가지고 보면 하이스피드 스팅 제품이 압출량에서는 좀더 나은 특성을 보이지만 이 테스트상에서는 뱀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론 연속된 출력을 볼수 있는 프린터블즈 사이트에 올라있는 볼륨메트릭 스피드 테스트 파일로 측정해야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압출을 해내는 것과 연속해서 같은 유량으로 압출을 해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에 좀 더 하드한 테스트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TL 파일의 경우는 모델링만 가져오는 데 반해 SRAMF 파일로 올라와 있는 해당 모델링은 뱀부 스튜디오에 세팅한 설정값도 그대로 가져와서 테스트하기 쉬웠습니다. SRAMF 파일은 슬라이서마다 호환이 안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점만 개선이 되면 앞으로 매우 유용한 포맷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측정은 초기 볼륨메트릭 스피드 11 큐빅 밀리미터 퍼 세크에서 1mm씩 높이 상승할 때마다 볼륨메트릭 스피드가 1씩 올라가는 G코드가 생성됩니다. 이걸로 출력을 걸고 정상 출력인 레이어까지의 높이를 측정하면 넓은 영역 출력 시의 최대 볼륨메트릭 속도를 알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요. 온도는 모두 220도로 동일하게 하고 진행해줬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테스트에서의 측정은 총 4포인트에 가장 취약할 것 같은 지점을 측정을 한 눈대중 결과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PLA 플러스의 결과입니다. 사진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약 8mm까지는 정상적인 압출이 되고 출력이 진행되는데 8 이상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압출량 부족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압출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출력을 멈췄는데요. 처음 속도가 압출량 11로 시작했기 때문에 8 높이까지 정상으로 봤을 때 맥스 볼륨메트릭 스피드는 18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팅 3D 제품인데요. 이 제품으로 진행을 했을 때 결과는 이전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기존 PLA보다는 조금 더 나은 특성을 보였고요. 정상 출력은 약 10mm 정도까지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스 볼륨메트릭 스피드는 20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뱀브랩의 PLA 매트 제품의 결과입니다. 이 매트 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한 12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심이 있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좀 힘이 딸리는 구간을 측정을 했을 때 한 11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 그 이상으로부터는 압출량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맥스 볼륨메트릭 스피드 21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값을 보면 앞에서 제가 100mm를 압출하고 나온 결과물의 질량을 측정한 것과는 조금 더 낮아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100mm만으로 그냥 승부하는 세계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필라멘트를 압출해야 되는 상황, 어느 것이 실제 상황과 좀 맞을까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출력률 같은 경우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짧은 구간을 이동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했던 실험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큰 출력물에서 인필라인이라든지 외벽을 길게 출력을 해야 될 때는 분명히 이번 실험에서의 볼륨메트릭 스피드를 참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혹적인 세팅인 줄은 알지만 실제와 비슷한 형상이면서 좀 더 빠른 속도에서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뱀부 프린터에 내장된 3D 벤치 출력물로 하였습니다. SD카드로 내장된 해당 G코드는 뱀부 스튜디오의 기본 설정으로 만들어지는 G코드가 아닙니다. 철저히 뱀브랩 프린터를 첫 구입한 사용자들에게 첫 만남에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G코드로 첫 레이어부터가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G코드는 기본 스탠다드 속도로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로드크로스 모드에서는 필라 압출이 버거워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과연 3개 필라멘트의 출력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요? 기대하기로는 이전 테스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볼륨메트릭 스피드를 보인 스팅 3D와 뱀브랩 매트 필라멘트에서 좋은 결과가 있진 않을까 생각하며 출력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존 PLA 플러스의 결과입니다. 루디크로스라고 하는 속도가 정말 가혹한 조건이죠. 기존 스탠다드로 만들어져 있는 이 세팅 조건에서 166%의 빠르기로 돌리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뭔가 불량이 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쪽 라인에서 압출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폭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움푹 들어가 있는 레이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팅 3D와 뱀브랩에서는 이것보다는 낫겠지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는데요. 결과 보시죠. 네, 스팅 3D에서의 하이스피드 PLA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상했던 결과대로 나왔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살짝 압출량이 줄어들어서 선폭이 얇아져 있는 느낌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기존 PLA에 비해서는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뱀부 PLA. 네, 3D 벤치 헐라인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 외에는
특별하게 경계들이 보이지 않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 벤치 출력물에 대해서 다양한 결과들을 또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기 세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스팅 3D의 고속 출력용 필라멘트를 리뷰해 보고자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밴브랩의 기본 제공된 필라멘트의 특성이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스팅 3D의 고속용 PLA는 기존 PLA 플러스 제품보다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가 10% 정도 나은 결과를 보이긴 했지만, 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정식 출시된 제품은 아니라 이 영상에 대해 피드백이 들어가 다음에 나올 때는 밴브랩 필라멘트 이상의 압출량과 출력 퀄리티의 특성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필라멘트별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 비교 평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붕이지였습니다.